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리더 한번 잘못 소환했다가 그냥 호되게 당했잖아요. 아, 이거 뭐 세이브 저장했으니 망정이었지? 하마터면은 진짜 마크 접는 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마인크래프트 이어서 해볼 건데, 아,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이거 부엌도 그렇고 점점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기서 또 밥도 한 사발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베스트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 시점에서 위더 영상이 아직 올라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거 희귀 몬스터 아닙니까? 에? 그 거미를 타고 있는 저거네? 야, 대박이다. 이거 이 비밀스러운 느낌의 3층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장식품이네요. 어찌됐든 제가 지난번에 네더를 한번 싹 털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블레이즈 막대라든지 이런 걸 얻었는데, 이 수확물을 통해 오늘 새로운 것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발전을 해봐야겠죠. 이걸로 이제 제가 직접 포션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마녀라는 몬스터가 있잖아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1화 때 아주 호되게 당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그 마녀가 돼볼 겁니다. 오, 좋아.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물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연금술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3층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또 마법에 관련된 느낌이니까 요 앞에다가 세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유리병을 좀 만들어 놨고요. 아, 좋아. 어디다 한번 세팅해볼까? 요쯤에다 세팅할 건데, 우선은 제작대를 요쪽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양조기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조기 어딨냐. 우선 가마솥도 만들어야 된대요. 가마솥은 여기다가. 오, 야, 가마솥 이거 느낌 제대로인데? 그리고 여기다 물 같은 거 부을 수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물을 부으면? 이야, 느낌 사네. 그렇지, 요거지. 아, 이게 양조기구만. 이거를 블레이즈 막대기랑 양조기랑 조합을 하면 나이스. 이게 또 그 연금술의 핵심이거든요? 세팅! 야, 됐다. 어? 이거는 바닥에다 깔면 또 깐지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느낌 살려가지고 마녀의 약간 책상 느낌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싹 긁어주면은, 어, 그러네. 이러니까 책상 느낌 나네. 그 다음에 양조기를 여기 위에다 세팅하는 거지. 됐다.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상자는 여기다가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고, 마법 상자는 이렇게 씁시다. 요런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여러분들 이거 뭐 할로윈 특집입니까? 그리고 랜턴도 이렇게 달아주고, 자, 얼추 된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연금술사 마녀 휴지 출격합시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우선은 이게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여기다 먼저 이 가마솥에 들어있는 물을 넣으면은, 어, 물병이 나오네? 굿. 야, 이거 물이 무한정이 아니구만. 이거 약간 무한물도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한번 채워보자. 만들어지긴 하네.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넣고 하면은 물약 양조장 발전 과제 열렸고, 그 다음에 발동을 시키려면, 아, 블레이즈 가루가 필요하네. 그냥 돌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블레이즈 가루를 여기 집어넣으면 물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갖췄습니다. 제가 저번에 네더 요새에서 얻었던 이 네더 사마귀 있잖아요. 네더 사마귀를 하나 넣어야 좋아서 최강의 물약을 만들어냅니다. 어색한 물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어색한 물약을 써야만 효과가 들어가 있는 물약을 제조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제 어색한 물약에다가 먼저 뭐부터 만들어 볼까? 아, 즉시 치유라는 물약도 있네. 이거는 황금 수박이 들어가거든요. 자, 황금 조각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늘 황금 당근도 필요하고 황금 수박도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황금 조각 63개 풀로 채우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그러면 반짝이는 수박 조각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어색한 물약과 조합하면은 치유의 물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넣어봅시다. 얼얼얼얼, 오케이! 만들어진다! 꼭 이 어색한 물약으로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똑똑똑똑똑! 오! 치유의 물약 획득했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즉시 치유네요. 먹으면은 생명력 2칸을 한 방에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물약도 한번 만들어보자. 설탕을 조합을 할 수도 있네. 설탕 한번 만들어볼게요. 설탕. 자, 설탕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 뭘 줄 거야 나에게? 똑딱딱. 신속의 물약. 3분 동안 20% 달리기 속도가 20% 늘어나는데요. 나이스. 지금 이제 치유의 물약과 신속의 물약 하나 얻었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신속의 물약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빤스러 날 때 아니면은 뭐 걸어서 멀리 이동해야 될 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거든요. 자, 현재 달리기 요 정도인데 좀 느리죠? 오! 휴대가 안녕. 나 좀 뭔가 빨라진 것 같지 않니? 또또또또또또또. 야, 휴대기도 지금 간신히 쫓아오는데요. 일로와. 왔다. 야, 확실히 빠르다. 일로와. 우리 휴대기 같이야. 3분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떠돌이상이 또 왔네. 아이, 뭐 파냐? 염려, 붉은 모래, 회백토. 이거 왠지 좀 좋아 보이는데? 회백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에메랄드 3개 다 필요한 거 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같거든요? 켈프? 이거 널리게 켈프인데?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야? 야! 내가 저 켈프 싸게 쳐줄 테니까 에메랄드 좀 주라 임마. 이거 완전 날강도네. 또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 이거 물약 만드는 거 너무 꿀잼인 것 같아. 자, 다음은 황금 당근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야,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오려나? 오케이, 야간 2시의 물약. 야간 2시라고 하면은 밤에 잘 보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얻었던 이 팬텀 마구로도 물약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와, 들어간다! 이거 팬텀 잡은 보람이 생기나? 과연 어떤 효과의 물약일까요? 딴딴딴딴. 나와라.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 느린 낙하의 물약! 높은 데서 떨어져도 괜찮다는 건가, 설마? 오케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거는. 자, 일단은 한번 살짝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보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 와, 높아! 떨어집니다! I believe I can fly! 오! 우후! 야, 이거지! Oh yeah!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이거 만들면 만들수록 흥미 그 자체네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 만들어 볼까요? 이 마그마 크림. 제가 그 슬라임 비슷한 거, 그 네더에 있는 슬라임이 있잖아요. 마그마였나? 마그마 슬라임이었나? 하여튼 개 잡아서 얻은 건데 이거 집어넣으면은 또 다른 또 물약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물약을 보여줘. 하나 둘 셋 헛! 오! 야, 요거면은 그 피해 안 입겠네. 화염의 물약, 좋아. 이거는 네더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자, 그 전에 야간 투시 한번 써보자. 지금 밤이라서 들어가면은 안 보일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이구, 깜깜하네. 여기서 야간 투시 물약을 먹으면은 냠냠냠냠냠냠. 와! 야, 세상이 환해졌어. 대박! 야, 이건 밤에나 바다 들어갈 때 필수일 것 같은데요? 싹 다 보이잖아. 진짜 이거 야간 투시 물약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이거는 모험을 떠나거나 할 때도 숨겨져 있는 거 찾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효과 있잖아요. 무슨 효과 발려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클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나요? 몇 분 남았는지? 분명 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물약도 물약인데 이 인챈트로 있잖아요. 여기 물에서 호흡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인챈트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거냐? 보건가? 보거? 보거 아니죠 이거? 열대어잖아. 야간 투시 꺼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어. 암흑 그 자체야. 보거야. 찾았다! 저거 보거거든요? 야, 얘 쬐끄마도 잘 안 보이네. 너 일로 와봐라. 이 보그가 또 굉장히 고급 재료예요. 얻었으니까 돌아갑시다. 야, 이거 하나하나씩 물약 만드는 맛 너무 좋은데? 자, 다음은 보그를 넣고요 어색한 물약 들어갑니다. 자, 보그야 무슨 효과를 줄 거니? 아뿅! 오,
잠깐만, 이거 수중호흡에 물약이 있으면 3분 동안 물에서 숨 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물에서 사냥할 때 굉장히 좋겠는데? 물에서 뭐 파밍할 게 있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더에 가가지고 이 화염 저항의 물약 있잖아요? 이거 한번 먹고 테스트 해봅시다. 자, 네더 왔고요. 화염 저항이면 불이 안 붙겠죠, 이거? 오, 뻔하지 불천지네. 자, 마십니다. 아니, 잠깐만! 아! 여기 또 왜 나와, 너? 아, 내구도 아작나네, 또. 냠냠냠냠냠냠냠. 좋아, 화염장 붙었고요. 뭔가 불에 대해서 엄청난 내성이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하필 또 앞에 용암이 있거든요? 이거 밟아볼게요. 오! 아프지 않아! 오! 이거 거의 뭐 약간 고스트라이더 느낌인데요? 불타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더! 이 정도는 부족해! 더 뜨겁게! 날 달구란 말이야! 잠깐만, 이거 불 붙은 상태에서 우리 슈라리 탈 수 있나? 자, 슈라리 딱 여기 앞에 대기시켜놓고. 얘는 못 가네. 이거 불 붙여가지고 바로 슈라리 타보는 거예요. 불 붙었죠? 잠깐만, 이거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 화염구도? 자! 때려봐! 맞아줄 테니까. 무적이야, 무적! 뿜! 가자, 빨리! 고스트라이더 한번 해야 돼! 언능!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꺼졌다. 아, 어쨌든, 화염 저항의 물약. 이건 네더나, 불이 뭔가 많은 지역을 갈 때 상당히 이거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전혀 무섭지가 않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제가 직접 연금술사가 돼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다른 물약들도 많은데 오늘은 한 요정도까지 중요한 물약들을 다 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언제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에 또 만나요.